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심장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지금 진단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깔끔하게 싹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뇌혈관 진단비는 질병 코드가 10개고요. 그리고 뇌졸중은 6개, 뇌출혈은 3개 순이에요. 그래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순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질병 코드가 6개고요. 급성심근경색은 질병 코드가 3개예요.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장받기 힘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어떻게 보면 질병 코드가 가장 작은 범위만 가입이 되는데요. 손해보험 쪽에서는 뇌혈관, 뇌졸중 혹은 심장질환은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뇌졸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 구성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장받기 힘들고요. 저도 보험 영업하면서 13년 동안 뇌출혈 진단받은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가장 또 핵심은 뭐냐면 뇌출혈은 혈관이 바깥으로 터진 게 뇌출혈인데요. 뇌출혈 진단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쓰러졌을 때 혈관이 바깥으로 터지면은 이게 외상성 뇌출혈로 돼요. 그래서 보험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만 되는데요. 질병으로 뇌출혈 걸리기 거의 쉽지 않아요. 거의 90%는 뇌졸중이나 뇌경색이에요. 그런데 쓰러져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S코드를 받으면 보험은 지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질병에 의한 뇌출혈만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기는 거의 확률적으로 매우 적다는 거죠. 그래서 뇌 쪽으로 보험 서기할 때는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순으로 가입 구성을 하시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심장질환도 가슴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아프면은 거의 다 90%는 협심증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손해보험 쪽이나 아니면 생명보험 쪽에 보험료 저렴한 구성을 하려면 급성 심근경색, 심근경색도 아니에요. 앞에 뭐죠? 급성 심근경색으로 설계를 하는데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은 사람 거의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이 협심증이고요. 협심증이 탑재된 특약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좀 없으시거나 2대 질병 진단금을 좀 알차게 하고 싶으시면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을 넣어서 어느 정도 2대 질병에 대해서 좀 설계를 복층해서 구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거의 90% 정도 진단받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이 질병코드 6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질병코드가 3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